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주제는 트럼프 충격의 총기 피습, 로널드 레이건을 소환하다. 피트 총기 관련주 비스타 아웃도어 주목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은 혹은 대통령이 되려면 총 맞을 각오를 하고 대통령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뭐 이 사진을 많이 보셨죠. 이건 어떻게 이런 천운이 돕는 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거는 지금 진짜 연극 무대에서 연출을 하고 하라도 저런 상징적인 걸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대통령 역대 지금 수명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 중에 무려 4명이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링컨, 가필드, 맥킨리, JFK까지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저기 됐죠. 재선에 성공했죠. 이 수명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미국 역대 대통령의 수명입니다. 90세까지 사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케네디도 암살을 안 당했으면 90세까지 살아서 지금도 코멘트를 할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정말 큰 힘이 됐을 텐데요. 그렇죠? 케네디 여기서 지금 요 색깔 중에서 이 색깔이죠. 어소시네이트. 우리가 어쌔신 뭐 하잖아요. 암살당한 사람이 4명이에요. 빨간색이. 여기 지금 이 위에서부터가 역대 대통령 순서니까 저기 조지 워싱턴 초대부터 쫙 있죠. 이 지금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이고 그 여러 가지 흑인에 대한 뭐 대우나 뭐 헌법의 기초나 이런 걸 세우신 아브라함 링컨조차도 암살당했습니다. 총격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가필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나오고 나서 네 번째 16년이죠. 16년 후에 암살당하고 이게 거의 지금 주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맥킨리 대통령도 거의 이제 4년 주기식으로 여기서 지금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뭐 뒤로 돌아서면서 뭐 여러 가지 그쵸? 기술의 발전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CCTV라든가 경호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뜸해지긴 하는데 여기서 충격의 케네디의 암살이 아직도 누가 범인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쵸? 다들 오스왈트가 범인인지 알죠. 오스왈트는 범인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존 F. 케네디 동생도 암살당했거든요. 동생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대선 유세 도중에 사망했어요. 존 F.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죠. 마릴린 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러고 나서 암살 시도는 또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는 존 F. 케네디는 실행해서 지금 성공을 해버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암살 시도 바로 전이 40년 전인 1981년 3월 30일이에요. 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근데 범인이 그걸 봤습니다.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영화에 빙의하면 큰일 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택시 드라이버. 저는 뭐 조디 포스터를 양들의 침묵에서 봤지만 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았어요. 자, 뒤로 가면은 이 범인이 힌클리라는 사람인데 이 영화를 봤습니다. 뭐 양들의 침묵에서 보던 조디 포스터의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같이 찍은 어깨동무하고 그 조디 포스터의 모습이랑 틀리죠. 완전 젊을 때 12살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로버트 드니로의 젊은 모습이죠. 근데 그 범인이 이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속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정치인도 나오고 이런 유흥가는 다 엮여 있는데 이 택시 드라이버가 이 소녀를 구한다고 그 포즈를 비롯해서 다 총으로 다 암살하고 다 쏴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녀의 마음을 얻어요. 주인공의 빙의를 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조디 포스터의 주의를 끌겠구나. 그래서 레이건 암살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여기서 트럼프의 거의 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저런 것들을 대응을 여기서 똑같이 했죠. 이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외과 수술을 봤는데 오늘 모두 우리가 공화당이라고 얘기해줘 했더니 외과 의사 중 한 명이 오늘 대통령
대통령님 오늘 우리는 모두 공화당입니다. 이랬대요. 그리고 낸시 레이건한테 내가 만약에 영화배우였으면 저거 피했을 텐데 못 피했겠다. 그러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완치하고 연설 무대에 오르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저기가 일어나죠. 자, 그 당시에 났습니다. 레이건의 암살을 부른 미모라고 나옵니다. 포스터의 미모. 뭐 미모라고 다들 그러지 않지만 그 정신 이상자였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회복하고 나서 연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유명한 동영상이죠. 찾아보시면 나오죠. 풍선이 터졌는데 연설 도중에 미스드 미 한마디 했습니다. 전혀 영상 보시면 눈을 절대 깜빡이지도 않아요. 한번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풍선 터지는 소리 때문에 놀랐더니 사람들이 놀르니까 미스드 미래요. 못 맞췄다고. 그 유머로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로널드 레이건이랑 지미 카터랑 1980년에 붙었을 때 이거 지금 득표율은 얘네 중요하지 않죠.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득표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거인단에서 져서 힐러리가 당선이 못됐죠. 미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못된 거예요. 선거인단이 중요한 거죠. 489대 49였거든요. 주로 보면은 이 당시에 공화당이 워낙 강하긴 했는데 주로 볼게요. 주로 보면은 뭐 거의 다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 빼고 나머지 다 공화당이죠. 근데 81년에 여기 대통령이 되고 나서 81년에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택시 드라이버 본 미치광이가. 그래서 그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됐냐. 아까 그 연설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대선 역사상 최악의 민주당 참패가 나와요. 그 다음 대선을 볼까요? 1984년? 84년에 윌터 먼데일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525대 13이거든요. 근데 이게 13명인지 주로 보세요. 주 딱 두 개 먹었거든요. 뒤에 보면은 워싱턴 DC는 수도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지금 워싱턴 DC는 요거 하나 먹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참패죠. 이게 그 일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참패가 나왔을까 할 정도의 참패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거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사건이 있으면 인간은 측은지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쪽은 완전히 대동단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두고 게임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필이면 딱 43년 만에 재연이 됐는데 그것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트럼프가 마지막에 싸우라고 하고 나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아까 전에 그 로널드 레이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유머로 승화시켜버리는 그런 담대함. 거기서 다 반해버린 거거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를 막으려고 바이든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미국은 원래 총으로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금 AR-15죠. 남자분들 요즘은 K2 쓰나요? M16을 처음에 받았을 때 칼빈 받은 사람도 있나? 예비군? M16을 민수용으로 개조한 게 AR-15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동으로 난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이번에 범인도 이걸로 간 거예요, 또. 이게 위험한 게 돌격 소총이라고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화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18세 이상 아무나 사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총기 사고 현황을 볼까요? 미국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 48,830명인데 영상 계속 나가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5,404명입니다. 2022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총기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총은 얼마냐? 미국 총기 보유 100명당 125자루. 2위가 캐나다인데 100명당 27자루예요. 5배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사건이 터지면서도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 자, 맥도날드 햄버거 많이 먹죠? 맥도날드 매장이 13,000개인데 총기 구매점이 52,000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발견된 AR-15 돌격 소총. 이게 지금 유통되는 것만 2,440만 정도.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왜 저기가
저기 하도 난사범들이 맨날 갖고 다니냐면은 M16은 군대에서 쏘니까 뭐 엎드려서 뭐 하고 뭐 지지해놓고 쏘잖아. 이거는 민수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냥 들고 다니는데 화력은 군대 화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 민수용 AR-15에는 반자동만 허용했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게 왜 못 죽이냐, 이걸 왜 못 없애냐면 총기 제조사 5대 회사를 조사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AR-15 소총 판매 액수가 10억 달러 이상 매출이 나왔습니다. 5개로 나누면 한 회사당 2억 달러를 벌었어요. 총기 제조회사가 로비를 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미 총기협회를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화당이 이걸 다 지지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그렇죠? 약간 민주당은 진보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독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독립군들이 총기를 가지고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 제2조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제 헌법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그거예요.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함으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병대로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을 한 미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는 총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릴, 하느님이라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이게 수정헌법 제2조에서 나온 거고 트럼프와 공화당 이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바이든이 계속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거를 막으려고 아무리 해도 미국인의 마음속에 근간에 있는, 그리고 이 지금 대법원 판결로 나와야 되는, 지금 대법원도 전부 다 트럼프가 반을 임명해놨기 때문에 전부 보수적인 헌법관들이라 통과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초등학교라든가 쇼핑몰에서 안타까운 사건들 일어나는데 전부 다 그 AR-15 소총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뭐를 했냐면은 연방 살상무기 금지법이라고 1994년부터 10년 동안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1994년부터 10년이면 24년이잖아요. 1994년부터 2004년이잖아요. 그때 AR-15 같은 공격형 소총 판매를 금지를 잠깐 시켰는데 그거 끝나고 나자마자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전미 총기협회는 무려 550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총을 다루는 미치광이가 문제지 왜 우리 총을 갖고 하느냐 그러죠. 총은 우리 몸을 지키는 거지 총을 너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다뤄가지고 잘못된 거를 왜 우리 총, 몸을 지키는 총에 한다 그걸 돌리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계속 먹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아이러니하게 저렇게 자기가 당했잖아요. 총기 규제를 가장 허용을 완화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했잖아요.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그럼 보통의 사람이면은 거기서 깨닫고 그러면 총기 완화에 허용하고 부드럽게 갈까? 트럼프의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요? 과연? 더 강력하게 나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더 강력하게 나갈 것 같은데요. 자기가 당했다고 총기 이렇게 이제 대통령 전 대통령을 했고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나 같은 사람까지 총기 위협을 받는데 이제 우리 총기를 완전 규제합시다. 오늘부터 전면 금지하고 지금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다 뺏읍시다. 트럼프가 과연 이럴까요?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확률이 높죠. 이거 보세요. 대통령도 이렇게 위협받고 맨날 사건 일어나고 여러분들 몸 지키려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총기 관련 뭐 업체나 이런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죽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강화될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트럼프 미디어 뭐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총기 관련주 여기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지금 뭐 한마디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엘론 머스크도 전기차 CEO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 전기차에 관심이 없고 저기 뭐 우주 가는 데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바이든의 전기차 지원금 정책을 가장 최전선에서 반대하는 인물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바이든 되게 싫어하잖아요. 전기차 지원금을 왜 주냐고?
화석연료 노동자들 죽으니까 그런 러스트벨트 가서 철강 정유산업 살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신재생에너지고 전기차고 다 없애라. 그렇잖아요. 근데 전기차 CEO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지금 비스타 아웃도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 아웃도어니까 뭐 우리나라 저기 영원 아웃도어처럼 아웃도어를 파는 업체인데 자회사에 총기 관련 업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스타 아웃도어는 1816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총기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서브 브랜드는 총기 제조 업체 레밍턴입니다. 그리고 샷건하고 라이플 소총에 특화되어 있고 그 목격자가 그 경찰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기 곰처럼 누가 지붕에 라이플 소총 갖고 올라가고 있다고 4, 5분 전에 알렸는데 경찰이 늦게 쐈잖아요. 못 맞췄어요. 그리고 라이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목표 주가가 8.28% 오르면 40.67 에버리지에 도달되게 됩니다. 물론 총기 제조업체의 의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바위에 원 홀드가 나와 있고요. 자, 차트를 볼까요? 뭔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갭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이익을 살짝 보죠. 어닝 쇼크 세 번,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7월 24일 얼마 안 남았고요. 676.37 밀리언 달러 매출 예상되고 있고요. 이익을 보겠습니다. 예상 이익은 어닝 쇼크 두 번,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 두 번 나왔네요. 이번에 7월 24일 날 주당 0.95달러 예,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24일 날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입니다. 자, 차트가 지금 미리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개파락한 부분을 차근차근 채널을 타고 오르면서 다 메꿨어요. 그렇죠? 하락 갭은 다 메꿔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확실히 보이죠? 이 확 떨어진 하락 갭을 다 메우고 여기 고점 위에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또 있네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하락갭, 두 번째 하락갭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맞죠? 만약에 이 하락갭을 벗기게 되면은 그 다음 여기 고점까지 목표가가 되죠. 지금 차근차근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45달러까지 지금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서 장대 항목이나 갭 상승이 나오면은 저 오래전에 있던 하락갭은 완전히 장군멍으로 상쇄되는 겁니다. 갭에는 갭이죠. 그렇죠? 그리고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도 이런 흐름입니다. 자, 미국은 다 50, 우리나라는 20, 60, 120, 혹은 더 짧게 보면 10보죠. 10, 20, 60, 120 이렇게 나가는데 미국은 50, 200. 왜 저걸 그려놨겠어요? 미국은 50, 200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월봉이니까 50개월 이동평균에서 돌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50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두 번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50개월 이동평균선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0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다음에 4개월 동안 지지를 확인하고 슈퍼 급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쌍바닥인데 50개월선 위에서 쌍바닥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 목표가는 45달러 여기고 그 더 이상 가면은 이제 역사적인 두 번의 고점이 있는 50달러. 그렇죠? 과거에도 있었고 여기서 확 밀린 게 딱 거기죠. 미국은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신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장난질을 못 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제 말보다는 자, 중요한 미국의 그루들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베이비 버핏이라고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빌 에크먼. 후보자 중 한 명이 다칠 단 하나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우리 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빌 에크먼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버드에서 팔레스타인 관련 시위 났을 때 빌 에크먼이 한 행동 기억나시나요? 빌 에크먼이 만약에 월가에 그 사람들이 진출하려고 하면 내가 블랙리스트로 월가, 월스트리트에 진입 못하겠다고 해서 시위를 안 하고 그만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힘든, 사실 이걸 바꿔 말하면 미국이 이렇게 강인한 후보를 마지막으로 지지한 것은 시어도 루즈벨트였다. 잠깐 부연 설명하면 루즈벨트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치료도 안 받고 그대로 90분 동안 연설을 한 다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뛰어넘고 다시 재선에 나섰는데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죠. 43년 전에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루즈벨트까지
여기서 보여진 모습이 트럼프의 오버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그루들의 평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